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도 끝났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아직도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백유식 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처벌 유예 기간도 끝났으니까 법에 따라 위반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예. 52시간 상한선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뒤에. 예. 일단 조사에서 위반한 게 드러나면 3개월 정도 시정명, 3개월 정도 여유를 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아, 3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예. 예. 그러고 나서 그 시간이 경과한 뒤에 계속 위반하고 있으면 처벌을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사이 그 시간이 조금 너무 좀 짧다. 그리고 사정을 볼 때 좀 더 연장할 필요다 하면 1개월 정도를 더 합쳐서 4개월까지도 좀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나서 그래도 안 처벌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넉 달 정도는 더 여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되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시정면을 받고 나서 그렇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근로시간 주 50시간 상한제를 위반하는 경우도 예. 가령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령 직원 전체가 300명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서너 명 정도가 주당 한 4시간 정도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위반한 경우에 이건 근로시간 관리 부실로 볼 수가 있지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넘는 걸 허용할 걸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제조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대제를 개편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많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대제를 제때 개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또는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뭐 노력을 꽤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미진해서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시정명령을 내려서 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이 됐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도 그거 한두 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처벌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사업주들이 아예 주 52시간을 지킬 생각이 없이 그것도 다수의 근로자, 소속 근로자가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처벌을 면할 수가 없겠죠. 예, 예.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기업들은 뭐 큰 변화가 없다. 뭐 그 문제를 잘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 또 중견기업들이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지금 무리만 52시간이다 이런 불만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뭐 당국 눈을 피해서 초과 근무하는 직장인들 여전히 많고요. 시간에 수당 못 받고 지금 공짜 야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게 이제 기업 측하고 근로자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죠. 예.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으로 너무 빡빡하다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됐는데 왜 연장 근로를 더 하게 만드냐. 이런 서로 다른 이유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주 상한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예. 그동안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시간이 뭐고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흐릿했어요. 우리. 예, 예. 노사가 각각. 예. 근로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예, 예. 예.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가령 출근 시간에서 퇴근 시간까지 전체가 근로 시간 아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거는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입니다.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에서 예. 식사 시간 빠지고요. 예. 휴식 시간이 있으면 휴식 시간 빠지고요. 예. 근데 휴게 시간과 휴식 시간이 그러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 휴게 시간은 잠깐 쉬는 거고 휴식 시간이 길게 쉬는 겁니다. 아, 그걸 또 어디까지가 잠깐이고 어디까지가 아닌 겁니까? 그건 또 보통 일하다가 쉬는 시간은요. 예. 휴게 시간입니다. 휴게 시간. 휴게 시간이다. 일하다 쉬는 건. 예. 아,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기 시간 경우도 있죠. 그죠? 대기 시간. 예. 대기 예. 시간 경우에도 예. 본인이 항상 부르면 바로 일할 수 있게끔 대기하는 경우 근로시간 해당이 해당이 되고요. 예.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밖에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작업 준비 시간, 작업 종료 시간, 교육 시간, 체조 시간, 인수위계 시간 이런 게 많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그동안 그게 흐리멍텅했어요. 그렇군요.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지 주 52시간이 적용을 위반했는지 안 되는지 분명하거든요. 예. 그리고 52시간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꼬박꼬박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근로시간인지 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 하나 있고요. 예. 근로시간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예. 요거는 각 업종별로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아, 이게 어디 바로미터나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외국에도 있고요. 우리도 이미 법으로 확정,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걸로도 있고요. 예. 나름대로 관행으로 좀 확정된 것도 있는데 업종별로 많이 다릅니다. 업종별로 많이 또 다르죠. 그래서 매뉴얼이 아니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건 예. 조금 더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한 걸 알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근로시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일하니까 예. 근로시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분명히 아는데 사무직, 전문직, 판매직, 개별적으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근로시간 관리를 일일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사전에 결제를 받고 하도록 하는 게 근로시간 관리에 굉장히 필요하고요. 예. 이렇게 결제를 받고 연장근로 하는 경우에 주 12시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거를 하면 결제 받았기 때문에 연장을 예. 한 거에 반드시 연장근로성을 지급해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재고 근로시간을 그 다음에 정의를 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근로시간을 보상도 하고 이런 거를 그동안보다 훨씬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이런저런 불만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용자나 또 노동자들 어떤 쪽 입장이든 간에. 그런데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결국 이런 거 뭐 주 52시간 이렇게 실시하고 이런 게 이제 삶의 질을 좀 개선하고 뭐 흔히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도 좀 즐기고 이제 이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시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돈이 없어요. 즐기려고 해도. 예. 오히려 이렇게 이걸 하다 보면 또 이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저녁에 있는 삶이라든지 뭐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돈이 유지가 되고 지금까지 받는 거에서 쉬는 시간이 좀 줄어들고 이래야 좀 즐길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업무 시간은 변함이 없지만 또 뭐 월급은 줄었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그 시간제 빼놓고요. 네. 예. 정규직들 같은 경우에 평균 근로 시간이 주 39.1시간 정도 돼요. 약간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네. 예. 그리고 주 52시간을 지속적으로 넘겨 일하는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통계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뭐, 100만 명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것도, 사실 100만 명이라는 거는 주 52시간을 가령 생산직만 해도 사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제조업과 포괄임금제로 인한 사무 전문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52시간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도. 예. 합의하면. 실제로 52시간을 초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주 55시간을 했다 또는 50한 80시간까지 했다. 예. 이런 경우에 52시간 줄어들면 아무래도 근로시간 줄니까 연장근로상이 줄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근로시간 줄어든 만큼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생산을 해내고 대신 임금은 55시간이나 58시간 받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것만큼 고스란히 임금에서 깎는 경우는 적고요. 예. 일부는 보상받고 일부는 근로자가 또 손해를 보고 이런 다양한 타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 가운데 주 52시간을 계속해서 초과해서 근무해서 그것 때문에 주 50시간 상한제가 돼서 임금이 많이 줄었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예. 예.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이 돈은 똑같이 받는 거 당장 저부터 그런데. 예. 그건 뭐냐면요. 예. 주 52시간 일하고 이상이 됐던 분들은 지금 포괄임금제라 해서 예. 연장근로성을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가령 20시간 주 20시간 연장근로 하고 10시간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와서 현재까지도. 그럼 이거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포괄임금제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돼. 이런 그러니까 임금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주 52시간 근무제보다는 연장근로성을 정확하게 대표해 준 게 아니고 예. 한 달에 10시간 분 정도 준 다음에 30시간, 40시간 일시키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오히려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동안에. 예. 그동안도 임금에 따라 따박따박 근로시간에 맞춰서 임금을 받은 사람들은 생산직 말고는 맞춰서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 이 시행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선, 주 52시간을 우리가 벌써부터 논의해왔어요. 예. 굉장히 예, 오랫동안. 예, 예.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게 뭐 설마 시행될까 하다가 갑자기 덜커덕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니까. 예. 이거 뭐 제대로 시행되겠어 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왔어요, 기업.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 예, 예, 예.
벌써부터 논의는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준비를 하는 것도 많이 있고 특히 300인 이상을 보면 그게 드러나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300인 이상들은 어쨌거나 초기에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했다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언론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예. 문제는 내년도에 시행될 50인에서 299인까지 예. 여기가 이제 중소기업들이거든요. 예. 중소기업들이 준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서 예. 여기는 업종별로 예. 좀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데가 뭐가 어떤 데가 어려운지를 좀 살펴서 그런 데가 어떻게 하면 주 52시간제를 연착륙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는가의 다양한 방법들을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좀 도와주는 것 봅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탄력근로제 입법이 또 난항을 겪으면서 이게 좀 혼란이 네. 더 가중되고 있다 시행에 있어서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대목입니까? 탄력근로시간제는 바쁠 때는 더 일하고 주 예, 52시간제가 예, 예, 예. 덜 바쁠 때는 덜 일하고 예. 그래서 평균에서 주 52시간만 일하면 되는 이런 제도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입법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예. 거죠, 국회에서? 예. 그게 이제 3개월 단위까지, 단위 예. 시간이 3개월 동안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6개월로 이제 확대하는. 6개월로 예, 예. 연장하는 걸로 합의했는데, 그 내부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회로 이송을 했고요. 일단 국회 넘어간 이상, 국회가 이런 합의안을 토대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거 보여지는데, 예. 이거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나 국회의 책임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이게 힘들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결국. 예, 예.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원하고, 예. 야당도, 그래서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합의한 내용. 지금 그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일부 이제 사용자들 쪽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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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6개월로 되어 있는 걸 1년으로 연장하자. 1년으로 연장하자. 네, 이런 안도 이제 이런 안에 대해서 노동자가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예. 어쨌거나 경총까지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경총과 노총이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민주노총이나 뭐 다른 경제단체가 꼭 찬성한 건 아니지만. 예. 어쨌거나 굉장히 어렵게 노사적 전문가가 합의한 내용이니까. 예. 이런 내용을 좀 잘 지켜야 한다고 보고 이게 국회에서 입법을 좀 서둘러야 할 걸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백유식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